정말 조건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. 나는요 정말 유신이 같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니까. 어? 따박따박 말 대꾸 하고 우리 차로 조종해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 아니야. 조종은 무슨 조종? 그 당신이야말로 그 아들 며느리 조종하고 싶은 거 아니야? 얘가 정말... 나왔어? 어. 내가 할게, 이리 줘. 아이, 됐어. 아, 내가 이리 달라니까! 어제 결근했길래 앞으로 형 안 나오는 줄 알았다. 몸이 좀 아팠어. 넌 내가 영 안 나왔으면 좋겠어? 뭐? 그런 거 아니면 그런 말 뭐하러 해. 나 그렇게 무치기만 사람 만들지 마. 잘났다 그래. 길자야. 너 정말 너무했어. 나 생각할수록 너한테 서운해. 아, 내가 뭘, 뭘? 찬우 유신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너랑 내 문제야. 내가 네 집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는 거야, 뭐야? 나 정말 분하고 서러워서 잠도 못 잤어. 뭐? 아, 얘가 진짜 왜 이러는 거야? 내가 널 무시한다고? 그렇잖아. 무시하니까 나한테 그렇게 막말을 퍼붓지. 야, 웃기지 마셔. 너야말로 일생 나 무시했잖아. 뭐라고? 네가 내 심정을 알아? 니네 남편 잘 나가고 딸 셋 잘 나간다고 우시될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서럽고 초라했는지 알아? 솔직히 니네 시어머니 우리 집안 깔보는 거 알아? 우리 남편 일생 변변한 직업도 없이 니네 남편 뒷공무원만 쫓아다녔던 거? 그거 지켜보면서 내가 속이 편했을 것 같아? 내가 손발 다 부르터가며 시장에서 날 품팔이하며 다닐 때 너는 니 남편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공주처럼 살았잖아. 뭐? 너 남의 새끼까지 데려다 키우면서 착한 일 하는 거 나 그것도 솔직히 너무너무 고까웠어. 우리 남편 우리 애들 일생 순신연마 착하고 어질다고 칭송하는 거 내가 그거 듣기 편했을 것만 같아? 누구는 너처럼 살고 싶잖아 이러는 줄 알아? 길자야, 누구는 날 때부터 여왕님이고 누군 날 때부터 아녀냐? 그래, 내가 아들독 한번 보겠다 진짜.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? 나도 말년에 아들독 새눈독 보면서 여왕처럼 살아보겠다 진짜.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거냐고! 난 네 딸 마음에 안 들어. 네 딸도 너 닮아서 나를 얼마나 깔보는지 알아? 내가 널 무시한다고? 천만에. 너는 지금도 나를 무시해. 그러니까 네가 더 화가 나는 거야. 그렇지?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? 응? 아, 왜 또 형수님 힘들게 하는 거야? 기가 막혀서. 그래, 나만 나쁜 년이다. 나만 천하의 나쁜 년이야. 아저씨. 유신아. 오셨어요? 심리학 끼쳐드려서 죄송해요. 아유, 저, 아니야.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지. 난 너 마음에 들어. 너만한 며느리감 없다고 생각한다. 근데 유신아, 저 찬 엄마 저러는 거는 네가 이해 좀 해라. 너도 알다시피 평생 내가 제대로 돈 한번 벌어다 준 적이 없었잖냐. 뭐 사업한답시고 있는 재산 다 까먹고. 저 사람 없었으면 찬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. 그건 너도 잘 알지? 알아요. 그저 찬우 하나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야. 그러니 오죽 기대가 크겠냐. 아니, 네가 모자라서가 아니고.